여러분, 안녕하세요. 멜린입니다. 이번 시간엔 프랑스 약국에서 사용되는 어휘와 문장으로 프랑스어를 쉽고 재밌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꿀팁을 몇개 알려드리고자 하는데요. 바로 약국에서의 꿀팁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베이커리 블랑제리 가셨을 때 꿀팁 몇 개를 알려드렸는데, 이번에는 약국. 라 파르마시에 가셨을 때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우선 불어로 약국은 라 파르마시 여성형이고요. 여성형 명사고요. 제가 한 가지 보충해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라 파하 파르마시인데요. 파르마시라는 약국에 파하라는 접두사만 붙었죠. 근데 이두 가지가 달라요. 라 파르마시는 저희가 흔히 아는 그 약국, 정말 아플 때 약을 찾으러 가는 처방전을 가지고 또는 처방전 없이 약을 찾으러 가는 약국이고요. 파하 파르마시는 좀더 미용이나 웰빙 목적에 치중된 제품이 많아요. 예를 들면 뭐 핸드크림이라든지 에센셜 오일, 뭐 바디용품, 샴푸 이런 것들을 좀 판매하는 곳이 파하 파르마시거든요. 네. 그래서 프랑스에는 이두 개가 같이 있는 경우도 많고 따로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아픈데 모르고 파하 파르마시에 가면 정말 찾는 약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꼭 간판을 보고 구분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제가 일러스트로 그려봤는데 돌리프란이라고 하는 한국으로 치면 개보린 같은 약인데요. 물론 처방전 없이 이제 구매 가능하시고 이게 열이 날 살짝 열이 날 때나 뭐 생리통, 뭐 두통, 뭐 정말 여러 가지 용도로 다 쓰이는 약이에요. 가격도 별로 안 비싸고 이게 1000mg 짜리도 있고 또 500mg 짜리도 있거든요. 1000mg이 좀 강하다 싶으시면 반 이렇게 나눠서 드셔도 되고 항상 가방에 넣고 다녔던 것 같아요. 프랑스에 있을 때는. 그래서 뭐, 아프시거나 하실 때 처방전이 있으시면 더 좋겠지만, 없으시면 가벼운 감기에는 돌리프란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약국에서의 상황극을 통해서 프랑스어 어휘랑 문법, 문장들을 배워보고자 합니다. 자, 약국에서의 상황극을 제가 자주 사용하는, 현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문장과 단어들을 통해서 구성해봤고요. 한번 우선 프랑스어로 쭉 읽어보겠습니다. Bonjour, est-ce que je peux vous aider? Bonjour madame, j'ai mal à gorge depuis hier. Je tousse un peu et j'ai le nez qui coule. Je sens pas très bien. D'accord, vous avez de la fièvre aussi? Non, j'ai pas de la fièvre. Oui, j'ai ce médicament pour vous. C'est le sirop pour soulager le rhume. Prenez ce sirop 2 fois par jour après le repas. Merci madame, c'est combien? Ça vous fera un total de 10 euros, s'il vous plaît. Je vais payer par carte. Merci, mademoiselle. Au revoir. Au revoir. Bonne journée. 네,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줄쳐놓은 부분은 중요 표현이기 때문에 뒤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왼쪽이 프랑스어 문장이고요, 오른쪽이 한국어 해석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봉주 여러분, 이 인사 표현 기억하시죠? 아침, 점심, 저녁 다 사용할 수 있는 인사 표현이고요. 에스크는 생략이 가능해서 제가 이렇게 가로를 쳐놨고요. 주프부제대 주어 동사 푸부와 할수 있다의 동사가 주어 1인칭을 만나서 꽁주게 한 거예요. 불어는 주어 성 인칭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계속 변하는데 그걸 앞으로 제가 꽁주게종 꽁주게 한다고 말할 거예요. 주가 1인칭 주어 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푸부와 동사가 뿌로 변했어요. 주푸부 당신을 에데 동사로 돕다라는 뜻이죠. 주푸부제데 안녕하세요. 제가 당신을 도울 수 있나요? 주프부제대 이 표현은 정말 정말 많이 쓰이고요. 상점, 약국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고요. 문장이에요. Bonjour madame, j'ai mal à gorge depuis hier. 안녕하세요. 제가 어제부터 계속 목이 아파요. 요 depuis라는 표현이 전치사로
영어로 치면 since의 의미예요. 어디 언제 언제부터 현재까지 계속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태를 뜻할 때 이 전치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이해가 영어로 어제, yesterday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로 하면 since yesterday, 어제부터 지금까지 계속 제가 목이 아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제 말라고 무슨 제가 여기다 노란 줄을 친 이유는 요 아부아 말 아 플러스 명사 형태가 굉장히 많이 쓰이는 표현이어서 이렇게 줄을 쳤고요. 이거는 뒷부분에서 다시 살펴볼게요. 주 뚜스 엄프, 뚜스는 뚜스의 동사가 꽁주게 된 거고요. 엄프는 조금, 저는 기침을 조금 하고 젤르네 기꿀르, 저는 코를 가지고 있어요. 흐르는 코를 가지고 있어요. 직역하면 이런 뜻인데 사실 의역하자면 콧물이 계속 난다는 뜻이에요. 꿀이 꿀레 흐르다라는 동사거든요. 그래서 코에서 계속 뭐가 흐르니까 콧물이 난다는 뜻이에요. 주무성 빠비앙, 주무성 빠트레비앙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 성이 성띠라고 하는 동사가 꽁주게 된 거고요. 왜 무가 나왔냐고 하시면 이게 대명동사의 개념인데 이건 제가 따로 다루도록 할게요. 그래서 주누무성 빠트레비앙, 주누성 빠비앙 이 의미가 좀 피곤하고 몸의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쓰는 표현이에요. 느빠가 부정의 의미죠. 잘 문장 구조를 잘 살펴봐 주시고요. 닦고 부자베 들라 피에보시 알았어요. 혹시 열도 있나요? 오씨가 부사로 또한 이런 뜻이고요. 아부아 동사 꽁주게 된 거 보이시죠? 부를 만나서 아베 이렇게 꽁주게 됐고요. 들라 피에버 당신 열도 있나요? 이런 뜻이죠. 농 제빠 들라 피에버 아니요. 저는 열은 없어요. 라는 뜻이고요. 오이 제스 메디캬몽 부부 요 메디캬몽이라는 뜻이 약이라는 뜻인데 굉장히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당신을 위한 당신을 위한 이 약이 있어요. 셀르시호 이거는 시럽 형태인데 북술라젤 르휘임 르휘임은 가벼운 기침 감기예요. 그래서 술라제가 완화하다라는 동사인데 감기를 완화시켜주는 시럽 형태의 약이에요. Prenez sirop deux fois par jour après le repas. Prenez는 prendre라는 동사의 명령형이고요. Prendre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여기서는 약품, 약을 섭취하다, 복용하다 이런 뜻으로 쓰였어요. 그래서 이 시럽을 deux fois, 두 번씩, par jour, 하루에 두 번씩 après le repas. Le repas가 음식, 밥, 식사거든요. 식사 후에, 뭐뭐 후에 두 번씩 하루에 두 번씩 복용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맥시 마담 세 콤비앙? 맥시 아시죠? 맥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얼마예요? 가격을 묻는 콤비앙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사부프라 엉 토탈 드 디조고 실브플레 이것도 생략 가능해서 가로를 쳐놨고요. 사부프라 디조고 10유로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후하가 faire라는 동사의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밑줄을 쳐놨고요. 실브플레, please라는 의미입니다. 주베 페이에 바캐트 카드로 페이에 지불할게요. 주베 페이에 요베 페이에 요 문장 구조는 근접 미래예요. 요 부분도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맥시 마드모아젤 어후와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Au revoir, bonjour, 네.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꼭 알아두셔야 하는 표현이랑 단어를 지금 뒤에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정리를 다섯 가지로 해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avoir, 원래 동사로 가지다 라는 동사인데 avoir, mal, à, quelque chose. 이 표현 수거로 하나로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주어로 1인칭 단수 주가 올 때 제 말라고즈 나는 목이 아파요. 여기서 이 라고즈는 그 디스크 목이 아니라 인후염 같은 감기 걸렸을 때 목 아픈 거우즈고요. 제 말랄라텟 라테트가 머리거든요. 그래서 두통이 있을 때 제 말랄라텟
예를 들어서 주어가 뛰면 뛰어 말랄라댓. 그나 그녀면 주어가 일라 말랄라댓, 엘라 말랄라댓 이런 식으로 변화하죠. 그래서 제 말로 vente 배가 아프다 라고 할 때는 제 말로 vente 라고 표현하고요. 전치사 아와 관사 르가 축약되어서 오라는 축약형으로 쓰인 거 살펴보셔주시고요. 제 말로 덩 덩이 치아라는 뜻인데 치아는 항상 여러 개니까 복수로 쓰이고요. 마찬가지로 축약된 형태로 쓰이지만 이 두 개가 발음이 같아요. 하지만 복수는 뒤에 익스가 붙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아부아 가지다 동사가 이번엔 아부아 들라 피에버가 열이 난다는 수거로 쓰였어요. 요 드는 추상명사이므로 드가 붙은 건데요. 예를 들면 당신 용기가 있으세요 할 때 프랑스어로 용기가 르 꾸하주거든요. 꾸하주, 봉꾸하주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부잡에 뉘 꾸하주라고 해요. 왜 드를 붙이냐? 꾸하주라는 용기도 셀 수가 없고 추상명사잖아요.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셀, 소금도 르셀인데 주로 뒤셀이라고 많이 하죠. 셀 수 없는 명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문법적인 부분이어서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냥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de la fièvre, 저 열이 좀 있어요 라는 의미이고요. 사부후라는 사꾸트과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꾸때는 뭐 값이 나가다 라는 동사로 쉽게 아실 수 있는데 사부후라는 약간 좀 구어적인 표현이어서 유의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faire의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사부후라 성투호 100유로입니다. 사꾸 디조호 10유로입니다. 뭐 다 같은 의미여서 이렇게 표현을 익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뚜세라는 기침하다라는 뜻과 에테르뉘에 가벼운 재채기 하다의 차이가 있어요. 요거를 되게 은근히 구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뚜썸뿌 하면은 좀 나는 기침을 한다 이런 뜻인데 에테르뉘에는 조금 더 재채기, 에취 이 정도의 가벼운 재채기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 둘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좋고요. 영어랑 마찬가지로 프랑스에서도 기침을 프랑스에서도 누가 기침을 했을 때 bless you처럼 아보수에 아테수에 라고 많이 말을 해줘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보수에 아테수에. 그리고 르 휘임과 라 그립의 차이. 르 휘임은 좀 가벼운 감기인데요. 라 그립 좀 독감이나 약간 독한 감기를 뜻해요. 그래서 이 둘도 확실히 구별되는 단어여서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알아두셔야 할 단어를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약국과 관련된 어휘인데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쓰이는 보캐뷸러리를 제가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배우셨던 la grippe 감기 독감, le rhume 가벼운 감기, la diarrhée 요거는 설사라는 뜻인데 은근히 많이 쓰여요. 그리고 랑솜니 요거는 불면증이란 뜻이고요. 라 데프레시옹 좀 우울감, 우울증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라 블레슈어 요건 외상을 상처를 입었을 때 쓰는 명사고요. 아부아우랑 같이 써요. 그래서 제 라 블레슈어 뭐 sur mon épaule 뭐 그러면 나는 내 어깨 에폴이 어깨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어깨에 상처가 있어 라는 뜻으로 뭐 제 윈 blessure sur mes épaules 이렇게 사용도 가능하시고 요 la dépression은 주로 이렇게 써요. Je suis dépressé. Je suis un peu dépressé aujourd'hui. 나 오늘 약간 좀 기분이 다운됐어 할 때 dépressé 라는 형용사를 같이 써주는 경우가 많고요. Le rhume이나 la grippe은 주로 attrapé 라는 동사랑 많이 쓰여요. 그래서 Je suis attrapé par la grippe. Je suis attrapé par le rhume 이런 식으로 많이 쓰인답니다. 그래서 유의해서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의 종류도 다양하죠. 저희가 흔히 일반적으로 아는 알약이 le comprimé 여기에 들어가고요. 되게 제너럴한 포괄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 또 pilule, gelule 이런 식으로 여러 또 형태의 알약이 있는데 이 le comprimé가 제너럴한 뜻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le comprimé à croquer
요 의미는 코어깨가 깨물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깨물 수 있는 알약이어서 이제 씹어먹을 수 있는 알약을 르 꽁프임의 아코오깨라고 표현을 하고요. 르 시호는 앞서 살펴보셨던 시럽 형태의 액체, 리퀴드 약이고요. 영어랑 똑같죠? 근데 발음이 달라요. 르 스프레, 르 스프레. 요거는 스프레이식으로 뿌리는 약을 뜻하고요. 라파스티, 라파스티. 이거는 알약처럼 생겼는데 사탕처럼 녹여 먹을 수 있는 주로 목감기 걸렸을 때 많이 먹는 형태의 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약국에 관련된 표현들로 프랑스어를 공부해봤는데요. 중간중간에 나오는 문법적인 표현들, 대명동사나 부분관사 이런 표현들은 제가 따로 다음에 모아서 강의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